주말 동영상 2부 파피오존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금방 여기가 거실 베란다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거실 베란다인데 거실 베란다 반대편 이쪽에 금방 베란다가 있습니다. 크진 않아서 파피오만 키우고 있고요. 요게 지금 긴가민가 했는데 꽃이죠. 저번에 잎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틴에게서 온 것도 한기아눔. 신화 지금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틴 보고 있니? 그리고 요것도 지금 말리포넨스인데 신화 이게 꽃인 것 같습니다. 털이 뽀송뽀송한 게. 그리고 헬리아눔 또 지금 그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피오들도 가을 파피오들 여기저기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천엽. 아 요거는 천엽 같은데 근데 입장수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매합니다. 파피오들도 건강하죠. 아 이거 구름바다에서 이거 무늬종이라고 샀는데 별로 뭐 자라다 보니까 꽝입니다. 꽝.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요것도 지금 천엽 나고 있습니다. 어이구 명찰 떨어졌다. 가니 예. 천엽 다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게 좀 특이한 것 같아. 이게 좀 뿌리가 약해서 가는지 좀 아직까지 성장이 좀 눈에 띄지가 않는데 잘하는지 많은지. 요것도 파피오인데요. 엽선이 꼭 출란 같죠? 네, 보시면. 그죠? 태극선. 와! 저기에 지금 디아, 이거 뭐지? 델레나티 같은데, 델레나티도 지금 꽃을 물었는 것 같습니다. 아씨 출란들은 좀 균제 치고 나서부터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밖에 한번 보실까요? 오 날씨 엄청 좋습니다. 밖에는 한여름을 극복한 장안 덴드로비움들이 있습니다. 발색이 점점 가을이라서 이제 발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잔디밭 같죠? 언제 꽃이 한 송이 폈대요? 폈다가 쉬고 있네요. 바깥에는 잘 안 내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내가 키운다기보다는 지절로, 진짜 지절로 크는 느낌입니다. 거의 물도 잘 안 주고요.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찌푸려줄 정도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비 오면 강수에 의해서 비 먹고 뭐 비 안 오면 이슬 먹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바짝바짝 말리고 뭐 진짜 편하게 키운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키우니까. 에어컨 실내기 위 짜잔. 이상 주말 베란다 화창한 베란다였습니다. 와 오늘 정말 써니데이입니다. 써니데이. 주말 잘 보내시고요.